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고요. 어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어 제가 이전에 좀 간단하게 오늘 좀긴 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시장 어, 오늘 시장 요인들이랑 어, 오늘 한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어, 시장성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매각가, 매각 가격에 대한 적정주가, 적정주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소송 리스크. 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하시고 오늘 영상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보여줬었죠 어, 코스닥 지수고요. 이건 코스피 지수고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이, 이거는 투자 어, 우리 수급들 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 우리 지수 종합적인 어, 시장 총합 자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어 장초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가 싶었는데 이게 지수를 좀 끌어올렸었던 어 이때 당시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자 그리고 우리 어 분봉을 코스닥 분봉을 보면은 낙폭을 먼저 확대를 한 거는 우리 코스닥 지수가 먼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이열 10시 금방 보면 11시 보면 자, 코스닥이 엄청나게 나폭하는 흐름들이 뭐둘다뭐 뭐 비슷비슷하게 보여주긴 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 양봉으로 뛰고 있었는데 어 코스닥 시장이 어 이때 음봉으로 어 전환을 하면서 좀3%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어 최저까지는 3% 가까이 상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좀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지수가 어 주종을 좀 크게 보이면서 3까이 주종을 좀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확대를 하진 않았어요. 확대를 하진 않았는데,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때문에, 어, 일부 종목인 우리 삼성전자, 삼성전자랑, 어, 우리 현대차, 현대차만 올라갔고, 어, 삼성전자는 현대차만 올라갔고 우리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이 다른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은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쁘고 좀 확대를 하한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승 종목이 장중에서는 뭐 백종목 안팎으로 백종목 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들 어, 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자, 이런 시장을 보여주면, 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 이 하락하는 종목들도 다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어, 호재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건데, 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어, 장사 없다. 어,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 물론, 두산인 프라코가 시장의 영향을 좀 상,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어, 코스피 지수 따라서, 에, 지수에 따라서, 낙폭을 좀 확대한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많은 상황에서, 두산인 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납포 그렇게, 어, 하락하진 않고, 어느 정도 영향만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은, 어, 무난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들은, 자, 이제 매각 가격에 따른, 이제, 그, 어, 적정 주가라고 말씀 드렸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8천억이다일 기사를 볼게요. 자, 일단 모멘텀. 어, 모멘텀적인 부분들 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호조가 되어있고 최근 10년간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운명자구가일조 소송 어, 14일에 대부분의 결론이 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는 라부분들좀 보면 은이 어, 두산이 어, 두산인프라코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어, 현대중공업과 KDBI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그런 금액이 부, 두산에서 분담한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최우선으로 하는데 어 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거를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있으면은 어 두산에서 돈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과 어조건은 합의해서 주식 매매 계약을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 확인이 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 결과가 나봐야 알것 같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 프라코 운명을 좌우할 1조 소송 14일 대부분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14일에 결론이 나가지고 두산인 프라코 만약에 폐소를 했다. 폐소를 했다 그러면 두산, 이전에는 두산이, 어, 두산이 옛날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어, 매각을 하기 위해서 두산이, 어, 그러면은 우리 소송, 소송이 있고, 어, 밥캣이 있고, 자 우리 그 인프라코어가 있는데 이런 인프라코어만 똑대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소송은 밥캣 남겨 남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은 어, 매각을 체결하기 때문에 어, 소송 리스크를 두산 인프라코 인프라코 매각을 하는지 분리를 하는지 그런 거는 좀 별도로 어, 지금 소송 이런 부분들이 어, 두산 인프라코랑 어좀 엮어 두고 두산이 어, 이 인프라 코어가 만약에 폐소를할 경우에 폐소를할 경우 인프라 코어가 이 소송을 좀 부담을 하고 어, 현대 현대라든가 어, DBI DBI 니네가 그 책임을 지는 것 같은 경우에 니네가 어느 정도 출자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이제 어, 두산이 어, 보태줄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이 완전히 된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DICC 지분 중국 법인이거든요. 20%를 어, 재무적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면서 3,8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투자자 측은, 어, 2013년까지 기업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3,8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인 프라코어가 보유 중인, 어, 중국 지분의 80%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 얼룩, 동반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 폐소를 하게 되면은 두산이나 두산인 프라코 입장에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이 금액을 주고 또사 와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자 주식 대금 어 7.93억원에 법정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1조 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자 폐소가 되게 되면은 두산인 프라코 입장에서 어좀 이게 어 우발채무로 어뭐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 이거는 좀 일회성 요인인 것 같아요. 어, 주가가 한번 좀 출렁거리고 나면은, 어, 이제 좀 상황이 좀 반대가 된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나 두산, 두산 밥캣이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두산, 이 두산인프라코어한테 책임을 전가를 그냥, 어, 그냥 가져오지 않고 책임을 그대로 놔둬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숨소를 어, 하냐, 폐소를 하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회성 요인이라는 거예요. 일회성 요인. 자, 패소를 두번세번 번 패소를 하면서 두번세번이 자금을 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니죠. 자, 그래도 어, 현대가 현대중공업이랑 DBI, 어, DBI, 어, KDBI 인베스트먼트한테 어, 조약, 그 넘어 넘어 가면서 추후에 선정선대에 반영을 되게 되면은 한번 출렁했다가 어, 끝날 것 같다라는 것들이죠. 그때면은 어, 두산 인프라코가 한번 이 패스 이 14일에 결론이 난다라는 부분들이 어, 나와주면 우리 14일에 이제 뭐 14일에 결론이 난다 뭐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자 어, 운명의 일 운명의 주 일조 소송이 어 14일에 결론이 난다. 자 매각이 작업이 뭐 이것 때문에 꼬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현대랑 kdbi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을 두산에서 뭐 내가 감당을 해주겠다 어 니네가 피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어 그게 조금 어 매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원래 임수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 매각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봉기약이 완료가 될, 될 때까지는 알수 없는 부분들이긴 해요 어, 8천억이라 그랬잖아요 자 일단 8천억 어, 기억을 하시고 어, 적정 주가가 얼마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우발채무부담, 두산인프라커 재무부담은 자현 상황에 보면 장단점이 뚜렷하다 어, 재무 측면에서 보면 현금 창출 대비 차, 차익금 부담이 높은 편이다. 사업적인 보면 거설 기계 부분에서 국내외 시장 지위를 앞세워 안전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한 게 강점이다. 자,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장점을 얘기를 한것 같고요. 어, 3천억 규모의 뭐 이런 뭐 현금성 자산이 어, 3,774억 원. 자, 뭐 이런 폐소를 하게 되면은 두산 인프라 뭐 물론 처음부터 그랬어요. 폐소를 어, 하게 되면 두산 인프라코한테만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고 어, 두산 인프라코는 좀 어, 별도로 어, 봐야 될것 같다, 수송 리스크가 좀 분리될 것 같다라고 좀 기대하는 를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 두산에서 어, 현대랑 좀그 협상을 할때 어, 두산 인프라코가 부담을 하되 어, 니네가 부담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두산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부분들. 어, FID는 20에서 승소했으나 재판부는 어, 재문적 투자자가 주, 주장을 하는 매매대금 7,093억원 중 100억원만 인정을 했다 자 그래도 100억원 정도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 소송에 대한 리스크들이 결과가 어, 좀 차후선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어, 존재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자 일단은 8천억이라고 하잖아요 8천억 자 여기서 보면은 뭐 36.27%다 36%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27%다 라고 하면은 36에서 2.7 어, 2.7 하면은 한 97억원 2.7에서 2.8 36에서 한2.8 정도 하면은 100.8이니까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36에서 한2.7 정도로 하겠습니다 36%잖아요 어, 2 7배 그럼 8천억이라고 하면은 2.7 곱하기 하면은 2조 1,600억원 정도 가량의 금액이 나옵니다 2조 1,600원 지금 1조 7천 1조 7천 5백억 규모예요자자이 가격을 보면은 지금 1조 7천 5백 54억원 어, 시가총액이 1조 7천 5백 54억원이잖아요 이거를 어, 이한 주당 주당으로 계산하면은 자 여기에서 어 곱하 나누기 어 주식수 여기 주식수로 나누면은 21 5아215 1 1 913 2 1 913자 이렇게 나누면은 곱하기 100 천 주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여기 어 81030원. 아 8130원. 8130원이 딱 맞잖아요. 여기서 천 주다 그러면은 어 곱하기 1 0 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 어8000어8130 8 1 3딱 맞잖아요 여기서 어, 이하 생략하고 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주식 수를 나누면 그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우리 36%로 놓쳤을 때 36%가 8 0 0 0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 0 0 0억 곱하기 어, 8 0 0 0억 곱하기 2.7 이렇게 하면은 어, 36 곱하기 2.7자이렇게97% 어, 여기서 한 9.7로 2.7로 36 곱하기 2.7로 자99이 정도 되는데 뭐 2.7로 계산할게요 어, 시가총액이 36 곱하기 2.7이니까 8천억 8천억 곱하기 2.7 하면은 2조 1,600 나오는데 2조 1,600에서 2조 1,600이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다 본가치다 프리미엄 포함한 지금 매각가격이다라고 쳤을 때 나머지 36%를 100%로 36%를 100%라고 계산을 하면은 어총 가격이 2조 1,600억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주식수 2,1,5 9,1,3 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만원이 나옵니다 만원 그러니까 어 폐소라도 승소를 하든 이 기업의 가치가 이, 이 기업을 사가는 그런 가격에서 36%를 8천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적정한 그 시가총액이 지금 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간다는 것들이죠. 어, 프리미엄 지금 시장 가격이 8천억대로 사오면은 지금 어, 이 가격이 8천억 어, 8천억이 아니라 한 6천억대. 매각가가 6천억대가 돼야죠. 근데 8천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어 시가총액이 2조 1,600억이다. 그 가량이 된다. 이렇게 주식 수를 나누면은 시가 아 시가가 시가가 어, 만원 쯤이 된다. 아, 지금 주가가 어, 그렇게 비싼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매각 가격을 보면 이 기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높은 가격으로 사줄게라고 하는 그 M&A인데 본계약을 아직 체결을 안했어요. 본계약을 아직 체결을 안했고 재판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M&A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 가격이 지금 시가로 8천억인데 공개 매수를 하면서 내가 8천 원인데 조금 더이 가격이 한 주당 36% 36%를 한 주당 만 원에 사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M&A를 하면서 공개 매수를 하는데 내가 만 원에 조금 더 웃던던져서 어, 사줄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주가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한 리스크가 소멸이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올라갈 수도 있게제 가치를 어, 시장에서 판매가 된 어, 수요가 있었던 그 가격이 그 가격이잖아요.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그 가격. 자 부동산도 우리가 팔린 가격이 그 시세잖아요. 팔린 가격. 자뭐 그런 부분에서 8천억이다 1조라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일단 8천억이다 재판에, 어, 재판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8천억이다 재판에 대한 리스크가 없었으면1조까지도 가능했겠죠 이전에 제가 얘 말씀을 드렸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면은 어좀이 기업이 재판에 대한 어, 패소를 하게 되면은 폐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부담 받는가 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그 지분을 다시 사올 수밖에 더 서로 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어, 합의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어,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는 어, 일회성 요인으로 어,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주가가 이 불안감, 재판에 대한 리스크들이 일회성이 소멸이 되면서 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두산인프라코.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제오늘 어, 지금 어, 반영이 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니까 어, 14일 재판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결과 아, 그리고 판매가격을 체결하는 본계약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 투자한 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어,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어 종목을 추천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어,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작년에는 어, 장전에는 뉴욕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 업택 현재가 어, 1025원 기준 매수 1차목표가1 0 5 0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어 그, 그,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어,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시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 옵틱 자, 이렇게, 무료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 어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은 자, 만도 1차 합격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어, 물수천주 디지털 옵틱이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어, 이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 세 종목 친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어,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서 이렇게, 어,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런,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